네, 안녕하세요. 정쌤이 기타를 쓴 정쌤입니다. 이 시간에는 8분의 6박자 왈츠 리듬, 아르페지오 주법, 섬집 아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. 엄마가 섬 그늘에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 발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. 자, 8분의 6박자는 4분의 3박자의 두 배니까 4분의 3박자에서 4, 3, 2, 1, 2, 3 이렇게 한번 했다면 8분의 6박자에서는 4, 3, 2, 1, 2, 3, 4, 3, 2, 1, 2, 3 이렇게 두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D 코드 잡고 4, 3, 2, 1, 2, 3, 4, 3, 2, 1, 2, 3 이렇게 두 번 치고 엄마가 섬 그늘 A7 잡고 A 다시 D 코드 잡고 굴다 E 마이너 잡고 러가 A7 면 다시 D 코드 잡고 아기가 혼자 남 A7 잡고 아 D 코드 집을 A7 보다 다시 D 가 다음 A7 잡고 바다가 불러주 D G 코드 잡고 자자 다음 D 노래 다음 A7 A D 잡고 발베고 스르르 G 잡고 르 다시 D 잡고 잠미 A7 듬미 D 다 자, 이 곡은 D로 시작하기 때문에 D키가 되겠습니다. 곡의 90% 이상이 처음에 시작하는 코드가 그 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응용주법으로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응용주법 4, 3, 1, 2, 3, 1, 2, 3이죠. 4, 3, 1, 2, 3, 1, 2, 3 그죠? 엄마가 섬 그늘 A7 잡고 A D 구 마이너 려가 A7 면 다음 D 아기가 혼자 남 A7 아 집을 그 다음 A7
B7 보다 D가 하고 A7 바다가 불러주디는 G코드 사장남 디노 A7 A D코드 발베고 스르 G르 다음 D코드 잠미 A7 듬미 D코드 자, 이 곡도 마찬가지로 코드 빨리 체인지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. 코드가 이렇게 빨리 체인지 되어야 자연스럽게 연결도 되고 거기에다가 노래를 또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코드 체인지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죠? 이렇게 한 번씩 자, 응용주법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.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사장 오래에 발매고 자, 오늘은 8분의 6박자 왈츠 리듬 섬집 아기를 배워보았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보시고요.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슬로락 리듬 아르페지오 주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